방금 소개받은 로얄마스터 박영찬입니다. 미사님들 일요일인데도 좋으신 여러분들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조건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줌미팅도 배웠고 또 오프라인이 지금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하고 있고 석세스 세미나 또 부엌가 세미나도 3월부터는 토요일도 한다니까 아마 오늘 이렇게 연급해서 오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금요일 날 석세스 했지 어제는 또 우리 라인 미팅 했거든요. 또 오늘은 여기 미팅이 있고 내일은 또 우리 그 월요 미팅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미팅이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미팅에 자주 오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한 5년을 후를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5년 후에 오늘 후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죠? 5년 후에 애터미 좋은 도구입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5년의 내 모습을 보고 아주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자세로 이렇게 애터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터미가 굉장히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품 먼저 애용해보고 우리 유통사업이잖아요. 그죠? 제품에 애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팅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배우시고 그죠? 배우시고 또 배운 것을 알리시고 또 그분 중에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사업할 그런 뜻이 있는 분은 안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그 안내하시면 여기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회장님부터 또 리더분들이 다 하니까 오늘은 제가 한 그 제가 인생에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한 번 실패하면 그 업종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식당 하다가 망했으면요. 그 식당을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20년이 넘었어요. 20년도 넘는 그 아주 젊은 시기에 제가 네트워크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뭐 굉장히 큰 그룹을 했습니다. 거기는 예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6레그 이상을 하면은 예우를 많이 해줘서 이제 제가 8레그까지 했는데 제가 이런 단상에 올라오면은 한 2,000명 있어도 2,000명이 다 일어서야 돼요. 거기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시해줘. 경의를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앉거든요. 그런 큰 그룹을 했는데 왜 그만뒀고 그죠? 또 한 번 실패하면 가지 않는 길을 왜 또 왔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성공의 8단계 좀 해줄까요? 거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8단계로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우리 글로벌 A사가 60년 좀 넘었어요.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성공도 했습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이대로 성공의 8단계로 하면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식대라면 시간을 굉장히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성공의 8단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장님들 지금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직장도 다녀봤고 또 중간에 이런 네트워크도 해봤고 그죠? 또 사업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준해서 제가 경험담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제가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공의 8단계에서 제일 먼저가 꿈이다. 꿈, 그죠? 저도 꿈을 꿨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 졸업 맞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꿈이 직장이 아니었어요. 직장. 직장 가면 얽매이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은퇴하고 그래서 저희 꿈은 제가 좀 사장을 해서 그죠? 많은 직원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꿈이었어요. 근데 대학 졸업 맞고 사업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돈이 없어서 제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이 저는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들어가서도 이 꿈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꼭 돈을 언젠가는 벌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나는 돈을 모으겠다는 이런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8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주식 증권 비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주식을 은행 들어가면은
주식에 은행 돈이 몇천억 돼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 그때 또 운이 좋게, 그죠? 제가 꿈꾸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대단했어요. 10% 넘어서 10% 1년에. 그것은 기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기업이 이익이 나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폭등했어요. 계속 주식만 사 올라갔거든. 80년대에 주식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있어요?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찍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농부가 집 팔고 논 팔아서 주식을 할 때요.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능력보다도 내가 하는 업종이 성장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때가 그 10년이 꿈만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근데 다른 때도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 업종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애터미가 똑같아요, 지금. 그때 주식 올라가듯이 지금 아까 우리 강사분이 얘기했듯이 매출이 얼마 올라갔죠? 250억에서 2조 2,500이잖아요. 그죠? 한 90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는 잘 만드신 거예요. 저도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업종이 변경돼요.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가고 거래가 많으니까 증권회사가 최고의 직장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특히 증권회사에 상장하는 회사를 가면은 거기서 액면가를 받아갖고 상장하면은 몇 배를 받아. 10배, 20배 받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콜마BH 몇 년 전에 상장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20% 누가 하셨어요? 한국원자연구원이 받았거든요. 연구했다고. 우리 그 해모임 연구에서 20% 지분을 줬거든. 그분들이 50억씩 받은 거예요. 50억. 최고 많이 받은 건 100억 받았거든요. 그게 상장되면서 주가가 뛰어서 그래요. 저도 그 주식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꿈꾸게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모아졌어요. 제가 꿈꾸던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IF 맞고 또 내 업종이 잘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와서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사업을 만드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잘 될 때는 저는 한 번도 이런 네트워크가 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들어오더라고. IF 만났지. 또 제 업종을 대기업이 막 침투하지 그러니까. 처음엔 잘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민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죠? 내가 투자한 게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내가, 얼마나 오랜 10월 동안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날아갔더라고. 그때는 뭐 IFT 있죠. 어떻게 대출이자도 한 10% 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들리지 않던 우리 네트워크가 들렸는데 그때는 1999년도니까 애터미는 없었어요. 애터미는 10년 후에 탄생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회장님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저는 그래도 지켰어요. 저는 안 되면은 바로 손길 치거든. 왜냐면 그게 배운 것이 주식의 전문가는요. 사는 건 다 사요. 근데 팔기는 힘들거든. 손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저는 파는 걸 배웠거든. 그래서 바로 어떻게 손길을 쳤어요. 회사에 손길이 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 A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올라가게 되더라고, 이게. 그 회사가. 되는데 매출이 딱 정체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라서 바이너리잖아요. 두 줄이 쉬워요, 두 줄. 그죠? 우리는 두 줄을, 우리가 건물 지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착 지으면 돼요. 그죠? 이걸 짓는 건데, 저랑 같이 접어보자고 같이. 근데 거기는 브레이커예요, 브레이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줄을 막 짓는 거예요, 여러 줄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놓고, 또 여기다 놓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 그죠? 이쪽에다, 그죠? 근데 거기는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넣어야 돼요. 쫙, 여덟 줄을 펼쳤는데, 이제 그 회사가, 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20년 전하고 매출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상한선도 없고, 또 가성비도 우리가 엄청나요. 가격이 우리보다 더 비싸고, 또 그룹 원서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그죠? 이분들이 처음에는 매출이 쫙 올라가고 회사가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됐어요. 저도 됐어요. 저도 8줄, 9줄 막 만들려고 했는데 딱 정체되고, 왜 제가 실패했냐면 이 중에서 한 그룹이 저는 됐지만은 이제 매출이 딱 끊기니까, 그죠? 우리 애터미도 딱 예를 들어 2주에 끊겨버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코난데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딱 끊기니까 여기에 한 분이 어떻게 부동산 하더라, 부동산을. 안 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파트너 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여덟 바퀴를 돌리려고 여기들 쫓아가고, 여기들 쫓아가고 있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출 올라가면 돼요. 매출 올라가면 성공했을 것 같아. 또 그러고 원서버 됐으면 됐을 것 같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동산을 하는데 제가 목동에서 부동산을 해요. 제가 이제 가서 또 폴로 쓰러 하려고 가보면 이분이 계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목동에서 올 적에 제가 기분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분이 또 한 분을 부동산을 같이 하자고 해서 또 한 분이 그 부동산을 해요. 그러니까 전업해서 하다 다시 이제 부업하니까 아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여기는 이제 제 지인들이 많았어요. 제 조카도 있었고, 제 동서도 있었고,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도 있었고, 제가 그때 사업할 적에 우리 같이 한, 저 브랜드로 같이 한 사장님들 같이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의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래서 이제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버렸는데 다 지금은 잘 됐어요, 전부 다. 이분들이 거기서 배운 게 있어갖고, 거기서 배운 정신이 좋거든. 겸손을 배웠고, 열정을 배웠고, 긍정력을 배웠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저분들이 다 성공했어요, 딴 데 가서. 그분들 한 명도 안 왔어요, 이쪽으로. 한 명도 안 오고 다 성공하고 거꾸로 요즘에 한 줄이 제 스폰서가 됐어요, 지금은. 이분이 저를 하고 나머지 7명은 다 다른 걸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동서는 기업체 임원이고 우리 조카는 사업을 딴 걸 시작해서 너무 잘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실패를 그죠? 흩어져갖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제 네트워크 안 한다고 했어요, 다시는. 지금도 이분들이 다시는 안 하잖아요. 전부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분이 우리 스폰서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 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고등학교 친구들 했거든. 여기도 고등학교 제 친구였어요. 목사님. 여기가 우리 암광호 본부장님이에요. 지금은 저의 스폰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만두고 나서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안티가 된 거, 안티. 절대로 네트워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가면은 예스가 없는 거예요, 바로. 너무 예스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 하나로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동서 처갓집 식구 다 이제 안티가 돼버렸고 다 우리 친가 쪽도 안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은 옛날 네트워크 안 해본 사람이 없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셔, 인정하고. 근데 언젠가는 저 또 하잖아요, 이렇게. 언젠가는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그리고 이제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그 다 흩어졌지, 이제. 각자 하자고 그래갖고. 근데 그때는 암담했어요. 제가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암담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우리 친구들은 다 대기업 임원이고 다 출세를 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만 몇 년 동안, 그죠? 사업한다. 이 큰 돈을 벌었잖아요.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제 30대는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응? 스키 타고, 스키산은 없었거든. 스키 탔지, 골프 쳤지. 응? 저 뭐 일본까지 가서 삿포로 가서 스키 탈 정도니까, 주식의 호황이니까.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내 능력보다는 업종, 그죠? 업종이 승수장구한 업종에 승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가 승수장구하고 있어요. 응? 소련 분이 크라운드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믿고 긍정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친구들 다 됐는데 나만 어떻게 이제 직장도 없어졌지. 직장도 내 발로 나왔잖아요, 그죠? 내 발로 나왔지. 사업해서 돈도 까먹었지.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일찍 그만뒀는데 오래 한 사람은 다 있지. 힘들었잖아요, 그죠? 다 힘들었어요, 전부. 지하방까지 갔으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가시면은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하고, 저도 어떻게 여기 있는 부동산 이사님들 통해서, 그죠? 부동산 자격증 따고, 이제 부동산을 전념했어요. 전념해서 정말 목표를 세우고, 이걸 제가 그 네트워크에서 배웠거든요, 여기서. 이대로 같이 해봤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서 그래도 성공해갖고 다 반가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배스인 치고. 그래서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하고, 그죠? 영업하고, 일요일 날은 저 안국동에 그 공인중개사들 실무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큰 사업을. 거기 280만 내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있잖아요. 뭐, 빈털털이 됐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안국동까지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일어나 간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12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해요, 10시까지. 집이 오면 녹초가 돼요. 집이 오면 12시거든. 또 복습해야 돼요, 복습. 시험도 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배수진 치고, 어? 갈 데가 없는 갈 데가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거의 한 1,000명 정도 돼요. 강의생들, 전국에. 그래서 시험도 봐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1, 3등 했어요. 거기서 교수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교수라는 직책을 받아갖고 또 저도 배운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그 네트워크 해본다니 많이 오더라고. 지금도 다른 네트워크에는 내 파트너가 가서 최고로 된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벌거든요. 엊그제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그걸 끌고 가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와갖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했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우리 애터미도 매년 왔어요. 매년. 2009년도에 왔어요. 2009년 누가 왔냐면 내가 부동산 하고 있는 실장이 왔어요. 저 해모임 갖고 와서 막 까주면서 거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1,0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당장 때려치라 했어요. 나는 그것보다 10배 되는 거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실장도 그만두고 지금은 우리 신도시에서 부동산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절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했느냐면은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옛날에 그 손해본 것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모든 게 10년만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이제 사업이 돼요. 많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한다면, 그죠?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15년 후에나 이때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선배님 모습은 알 수 있다고, 그죠? 선배님들이 잘 나가다가도 현직에, 그리고 노동 수입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언젠가는 끝나거든? 나이 들으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늦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은 불안했어요. 지금은 잘 되지만. 그럴 순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옛날에 파트너 사장님, 잠깐만요. 이분도 오셨어요, 이분도. 그죠? 이분이 우리 친구 목사거든요. 우리 목사, 고등학교 친구야. 나랑 옆반에, 옆에 앉았거든. 목회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은 그때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막 할 때요. 근데 이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걸 전해줄 적에 정말 관심이 없었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빚졌다, 빚을 졌잖아. 이분들한테. 그죠? 내가 스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오시면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죠? 우리 부동산 굉장히 바빴어요. 완전히 도떼기 시장 같았거든. 계속 손님들 있었거든. 근데 이분들한테 다른 분들은 내가 매정하게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해주면은 그분이 계속 오면, 그죠? 그분이 시간 낭비고 저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제 파트너라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후원이에요, 후원. 제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금방 와서 누가 와서 탁 해서 내가 애터미를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계속 와요, 계속. 오면 어떻게 해요? 와서 여기서 들은 거, 그죠? 여기서 배운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줘요. 그러면 제가 요만큼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또 스폰서 모시고 있어, 스폰서. 그죠? 여기 노동훈 단장이 모시고 왔지, 변인성 단장이 모시고 왔지, 우리 이종훈 총장님, 그죠? 우리 장애란 그 총장님 어머니도 모시고 왔고, 또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모시지, 서순례 본부장님 오시지, 우리 친구 오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된 거예요. 이렇게. 응? 결국에는 이제 미팅에 와서 어떻게 되겠다 생각 든 거고, 또 석세스 가니까 과거에 나랑 같이 내 형제들과 와서 여기서 최고로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 나도 되겠다. 이것을 그만큼 조금 조금 된 겁니다. 조금씩. 이게 된 거지. 내가 가서 한꺼번에 뚜껑 열리지 않았다. 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랬지만, 그죠? 내 주인 사람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결단 내리고, 이제 부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전업회가 되겠더라고요. 전업해갖고, 이제 작년에 총장이 됐어요. 총장이 돼갖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다 보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업을 딱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났어. 코로나가 코로나 나갖고 뭐 이 여기가 닫혀 있어요. 여기가 이 문이 닫혀 여기 올 때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사무실도 뿌리니까. 그런데 갈 데가 어디냐면 부동산이에요. 우리 부동산 사람 여기 팀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또 부동산 화랑인 거예요.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펴했잖아요. 그죠? 막. 그러니까 인플레이 되면서 어떻게 실물자산이 뛰어갖고 부동산이 폭등했잖아요. 그죠? 주식도 폭등하고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애터미는 어떻게 꽉 닫혀있어갖고, 그죠? 마스크 쓰고 못 만나게 돼 있는데 가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 많이 걸어야 됐거든. 몇 년 전에. 그러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나한테 전혀 이렇게 안 먹히죠, 그죠? 나한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사단, 왜 있지, 그걸. 그만, 저는 실장한테 물려줬거든. 실장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팍 돌려갖고, 있죠. 내가 또 15년 동안 닦고는 그 점포니까 막 와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근데 어떻게 또 지금 어떻게 부동산이 좀 많이 침체되고, 그죠? 저는 총장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 조금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넘기셔야 돼요. 그래, 그리고 일단 우리 사장님들 현실 점검 해보겠는데, 아까도 우리 장, 우리 사장님이 잘 했었어요, 그죠? 박문선 사장님, 그죠? 문선 생각나는데, 아까. 박인지, 박문선 사장님이 아까 현실 점검을 잘 해줬어요, 그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연금제도 안 돼 있어요. 외국에는요, 제 친구가 그 미국의 공무원인데 공무원 나와도 70% 월급이 나와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연금이 별로 없어요. 없어갖고 그 지금 노후대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 우리 OECD 국가에서 1등에 1등 노인 빈곤율이 그 평균이 12.2%인데 우리는 46.5%거든. 나머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대책이 없어서 상관없었어요. 옛날에 상관없었어. 1960년도에 그때는 52세가 평균 나이였거든요. 52세 되면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 데리고 가고 보험이 있었어요. 그때 연금이 있었어. 무슨 연금이냐면 자식이 6명 되었거든. 저도 우리 친가가 제가 형제가 7명이에요. 우리 처갓집도 7명이야. 그래갖고 우리 그 이제 장모님만 살아계세요.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일곱 명이 있죠. 매주 돌아가면서 가서 2박 3일 자고 오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좋은 곳에는 다 구경시켜드려. 그래서 전국을 다 구경시켜줬어. 일곱 형제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어디 뭐 어느 곳 뭐 강릉이면 네이버 치면 강릉 가볼 만한 곳 딱 나와요. 그럼 다 뒤져갖고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해외는 나이가 들어서 못 가죠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갖고 젊었을 때 돈 벌어서 여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보험이 없잖아. 지금 우리 애기들 두 명인데 애기들한테도 짐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꼭 하고 그 가장 그 나이 들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연금이라 연금. 그죠? 연금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두 줄로 해서 연금을 만들어요. 연금을. 이 두 줄로, 그죠?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먼저. 제품 먼저 써보시고, 이 두 줄을 만드는 게임을 배우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릴 거예요. 좀 참조하시고,
또 다음 주는 다른 분이 하잖아요. 그걸 참조하신다 이죠. 근데 가장 잘못한 사람이 있죠. 뭐냐면 좀 배우고 나서 여기를 우산을 싹 씌운 사람이 우산. 내가 다 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 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멈추더라고. 내가 모자라도 그죠. 2% 부족하면서 이 통로를 해서 같이 가야 돼요. 또 더 나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있으면서 그죠.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기 가서 이걸 편을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나빠, 이걸. 이걸 여기에 우산을 씌운 거. 또 여기에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어? 여기 가서 편짜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때부터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해보니까 지금도 되게 어느 그룹은 다 이게 소통되고 착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은 그룹이 멈춰요. 네트워크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네트워크 굉장히 컸어요. 응?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10배, 20배 컸거든. 군문장에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한번 무너지면요. 그게 우리는 이런 뭐 팀워크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세월이, 그죠? 어떻게 포화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 가서 된 거지만은 지금 애터미는 어떻게 매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주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여기 꿈과 목표인데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왜 못 세웠냐면 목표 세우면 긴장감이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사나 또 국장을 이렇게 목표하면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하나의 그냥 오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거 똑같거든.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목표가. 그래서 중기 목표, 우리 장기 목표 꼭 잡으시고요. 지금부터 큰 목표를 잡으셔요. 여러분들 목표는 임페리어죠, 임페리어. 그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목표를 탁 잡았어요. 제가 이제 두 단계만 가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기 목표, 우리 그 단장을 언제 가겠다, 이런 목표를 딱 잡았거든요. 저는 이제 노트에 썼고, 제 가슴 속에 단장이 언제 가겠다, 깊은 거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목표를 잡아야지 내 파트너 목표를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0만 원이 자기 목표라고 하더라고. 그 그룹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이 큰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냈겠어요. 응? 자기 500만 원이 목표래. 뭐 소박하다고 하는데, 5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두 부부가. 근데 그건 애터미에서는 목표가 아니라 얘기죠. 응? 임페리어 가지셔야 돼, 임페리어를. 그래야지 내 밑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500만 원 해갖고 옷도 팀장, 옷도 국장과 목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임페리어를 잡았어요. 임페리어 언제다. 응? 가슴에 잡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 파트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 단기, 중기, 장기도 중요하지만 단기 목표 하셔야 돼, 단기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15일 목표죠, 그죠? 15일 동안. 15일 동안 내가 뭐 할 건지,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15일. 이 15일을 매 회차에 도전하시고 목표 잡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15일 목표예요. 15일 목표를 내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15일 목표가 정해져야지 1일 목표가 또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1일 목표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여기 보시면 제품 내용하고 소비자 구축해서 내가 하루에 몇만 피부를 하겠다, 그죠? 이런 목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명을 만나서 저 4번에 사업점을 할 건지 이런 목표를 잡으시는 거죠. 목표를. 이것을 1일 목표를 꼭 잡으셔야 돼요, 여기. 1일 목표에서 15일 목표, 그 다음에 중기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에서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 졸업생들한테 실험해봤는데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10배 이상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중요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거 없이 여기부터 하신다, 여기부터. 이렇게 비전 봐갖고 초청하고 사업설명 하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성공의 8단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순서로 순서로 하죠. 순서로.
이 순서가 그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꿈과 목표 꼭 적으시고, 꿈은 여러분의 5년을 보셔야 돼요. 5년에. 5년 후에 꿈이 없으면 안 돼요. 5년 후에 내가 어느 직급에 가서 뭘 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돈 갖고 뭘 하겠다. 이런 목표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결단이에요. 결단. 그죠? 이 결단. 결단인데,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응?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 내가 한 사람이 실패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이 다, 이 사람들 하잖아, 전부 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저도 7년 동안 반대했거든요. 애터미를 처음에 우리 실장한테 소개받고 7년 동안 반대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려면 내가 주도적이어야 돼요. 저도 가면 다 반대지, 부동산 가면은 부동산 업자도 오히려 낫더러 그냥 부동산만 하시자고 저를 설득하도록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이 안 했으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어떻게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절대로 형제에 얘기하거나 또 내 파트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룹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그래서 아까 같이 이 결단은 긍정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른 예도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 성공한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피카소하고 고우 비교 같아요. 피카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 평생을 부자로 살았고 그림은 오히려 고우가 더 좋았어요. 근데 고우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 자기는 능력도 없고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했거든. 부정적이었어. 누구 만나면 부정적이었거든. 지금도 고우는 유명해갖고 거기 가면 유적지가 됐어요. 관광지가 됐거든. 근데 평생 힘들어갖고 단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살했거든요. 고우가. 자살했어요. 피카소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평생을 억만장자하고 그림도 많이 팔렸어요. 고우는 딱 하나 팔았어. 하나. 한 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절대 그 점 긍정적이어야 돼요. 나도 인편을 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단에서 대가지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한 15년 동안 부동산 했어요. 했더니만, 제가 이제 옛날에 네트워크를 해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정말 고수급이 있고,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우리 모 팀장 15억 벌었다고 저보다, 저한테 5억 벌었다 했는데, 내가 좀 기 뭐랄까 약 올릴까 봐서 10억 벌었다고 하더라고. 오늘 안 왔네. 그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한 켠 하나를 해서 큰 땅을 해서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네트워크를 중요성 여겨갖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 저번에도 저번 달에도 우리 그 부동산 잘하는 분들 옛날 그 교수들 만나갖고 1박 2일 하고 왔어요. 1박 2일 거기 리조트 좋은 데 가서 1박 2일 하면서 다 긍정적이야. 그 사람들이 다 긍정적이고 또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나도 집에 갈 때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바빠요. 바빠갖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막걸리 먹고 1박 2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한 반은 빠져버려. 바쁘니까. 전화 받고 가고 막 그러거든. 나는 애터미에서 시간적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적 자유가 좋더라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오면서 애터미가 시간적 자유가 있어 좋겠다.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가 지불은 그런 걸 다 버리고 내가 여기 왔거든. 그만큼 애터미가 좋았던 거예요. 애터미가 그만큼, 그죠? 내가 그만큼 그 네트워크 다 그걸 하려고 내가 돈도 많이 들고 15년 동안 그런 세월을 버리고 온 거면 애터미는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 대가 지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면 되게 이제 만 시간을 얘기해, 만 시간. 그죠? 만 시간을 법칙이라. 만 시간 얘기는 들었죠? 만 시간이 뭐냐면은 되게 어떤 업종에도 어떻게? 만 시간 이하를 투자하면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와서 한 천 시간 투자하고 안 된다고 그래. 천 시간, 오천 시간 투자하고 안 한다고 그래. 대개 사람들이 100시간 투자하고 안 한다고 하고, 좀 배우려고 다 한다고 하고,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만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돼 있어요, 대가 지불. 나는
애터미 지금부터 만 시간을 투자하겠다. 만 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우리 본업자는 10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다른 업종은 10시간 더 투자해요. 우리 부동산님 계시지만 저도 부동산 15년 동안 하면서 10시간 이상 투자한다고 했거든. 10시간, 뭐 새벽 뭐 10시에 전화 오면 뛰어갔어요. 일요일로 뛰어가고. 10시간씩 투자하면 이 만 시간이 3년이거든, 3년. 이 본업자들은 3년 동안 하셔야 돼요. 끝이 있어요, 끝이. 다른 노동 수입이나 다른 것은 끝이 있어, 수입이 제로예요. 바로 제로인데, 우리는 어떻게? 3년 동안만 10시간 투자하면 만 시간이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연금 수입이 나와요, 연금 수입이. 아까 연금 타는 사람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연금 수입이 나온다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은 나를 지켜줘요. 매달 나오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목돈이 5억 있다면 그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5억 있으면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가 안 되니까. 응? 투자하려고 하거든. 응? 주식 모르니까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그리고 또 내가 돈 있다는 거 알으면 어떻게 아들이 가서 사업하고 또 형제들이 꿔달라고 하고 친구들 꿔달라고 그래. 그 5억을 지키려고 내가 힘들어. 어? 주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어? 주식은 내가 편안해야 돼요. 주식하고 그걸 하고 매일매일 기다려면 주식 안 하는 거야. 저는 어떻게? 주식 전문가잖아요. 그죠? 펀드 운영했으니까. 그냥 놓아놓고 내가 편해야 되는 거야. 그럴 정도 자금 갖고 하는 거야. 돈 없는 상태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 시간을 본업자들은 10시간 투자하시고, 그죠? 전업자들은, 본업자들은 10시간 투자하시고, 부업자다. 부업자들은 5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그죠? 5시간을 가서 막 사업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5시간을 이런 미팅에, 오늘도 2시간 투자했잖아요. 그죠? 이런 미팅에 오시라는 거예요. 미팅에 오셔갖고 이것도 투자고. 또, 요 동영상 보는 것도 투자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하죠. 쉬운 것부터. 응? 이거 전장에 나가서 계속 총 맞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아까같이 꿈 생각하고, 목표 생각하시고, 대가지 불 생각하셔갖고, 이 시간을, 만 시간을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그죠? 책도 좋죠. 응? 책도. 5년 후 내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죠? 5년을 보면 5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지금 직장 다니고 또 사업하시면서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애참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걸 내가 여기서 꿈과 결단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만 시간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투자하고 부업자는 5시간 투자하겠다. A과에. A과에 투자. A과에. 응? 그래서 A과에 투자하셔서 요걸 하는 건데, 재밌게 하, 재밌게. 재밌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져요. 응?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스폰서 미워주고, 어떻게? 파트너 미워주기 전에 재미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책도 읽고 동영상 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내가 다운되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듣고 미팅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대가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대가집을 해서, 결단 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 투자를 꼭 하겠다. 그 사과나무도 한 5년 정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한 5년 정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인데 명단 작성은 그냥 쉽게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핸드폰을? 예, 핸드폰 들어보시고 그냥 생각 없이 거기 있는 거 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100명 적을 수 있어요. 100명 넘죠, 거기. 그 우리 그 영업계의 최고봉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분이 250명 있다고 했거든요. 250명. 저도 처음에 한 100명 적었어요. 100명 적었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명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명단에서 어떻게? 그 명단에서 100명 명단에서 지금 총장 한 명 나오고 본부장 5명 나왔거든. 그 명단에서 물론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내 명단에서 그분도 와서 열심히 했죠, 그죠? 아까같이 이렇게 두 줄을 내 명단을 넣어놨더니만 나중에 하더라 얘기죠. 그건 이제 후원에서 된 거, 후원. 이 후속 취지에서 된 거거든. 후원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 같이 팀워크 한 거지. 일단은 내가 명단을 이렇게 넣어놨더니만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데 안내했잖아. 안내하니까 총장과 본부장 가더라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있지만 또 내가 하는 사람도 이렇게 대치가 내려갔고 그분도 내려오니까, 그죠? 앞으로는 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본부장 될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계속 같이 이런 경험으로 만들면 우리도 그죠? 단장할 수 있고 인편에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명단은 그게 적으시고 명단을 어떻게 내 명단 적는 게 아니라 내 명단 적고 파트너 명단 적으세요. 파트너. 파트너 같이 적으세요. 그럼 내가 100명이고 파트너 5명이면 몇 명 되죠? 500명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명단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 명단은 어떻게 소개로 할 수가 있어요. 소개로. 어? 소개로. 그러니까 내 명단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꼭 하시고. 일단 이 초청인데 초청 잘 되시나요? 우리 사장님들? 초청 잘 되세요? 초청을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개봉 박두.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손 좀 탁 들어보고. 미팅에 지쳐신가 봐. 어제 그저께 석세스. 어제 미팅에. 오늘 미팅에. 그죠? 이 만세가 굉장히 좋대. 만세가. 우리 저기 성공을 위한 만세 부르시고. 이 초청에 대해서 되게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초청은요. 초청은 나 먼저 초청하지 나 먼저 나 먼저 가셔야 돼요 거기. 응? 나 먼저 초청을 여기에 가보시고 여기에 미팅에 오시고 모든 미팅은 쭉 다녀보세요. 전부 다 다 다녀보세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또 토요일 날 이제 3월부터 부학과 세미나에서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내가 안 가고 이 초청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다니다 보면 이제 가슴이 끓을 때가 있어요. 응? 저도 여태까지 가슴을 막 끓일 때는 없었거든. 근데 엊그제 가슴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덕우 총장님, 총단장님이 뭐 이거 보고 나서 이게 가슴이 울렁거려서 몇 바퀴 돌았다는데 나 이해 안 갔어요. 절대 이해 안 갔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이야, 근데 내가 애터미 몇 년 만에 그런 걸 느꼈어요. 응? 저번에 석세스 하는데 그 어디야, 소련, 러시아. 크라운 맞고 막 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어?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프런트서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뭐 하고 있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나는, 야, 그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게 나와갖고 내가 몇 바퀴 돌았어요, 거기. 응? 그 덕회 몇 바퀴 돌다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약속 잡고 이 내국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은 내가 미팅에 가보셔야 돼, 계속.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도 가보셔갖고, 가고 나서 내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몇 명을 초대할 거 잡으셔야 돼. 그것도 뭐 한꺼번에 10명 하지 마시고 한 명, 응? 한 명, 응? 한 달 동안 목표 잡으시는 거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다음 석세스 한 명을 모시겠다. 약속할 수 있죠? 지금부터 할 지금부터 갑자기 막 하루 전에 전화해갖고 아니면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런 결단 내리시고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데이 세미나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했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거든, 미팅에 와서. 그래서 초청은 내가 어떻게, 지금 모습 갖고만 안 돼요. 5년 후의 모습, 5년. 5년 후에 내 모습 보시는 거예요, 그죠? 5년 후에 우리 사장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5년 후에 애터미에서 최하 본부장 이상 되거든요. 응? 최하, 지금까지 저렇게 하면. 그럼 내가 본부장 돼갖고 연봉 뭐 어? 한 1억 5천이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걸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초청이 돼. 지금 가서 6만 7만 원 들고 가면은요 절대 안 돼요. 금방 알아봐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인패를 꿈꾸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어? 우리 급이 우리 그 박한기 회장 급이야. 거의 20억씩 뭐 어? 기부하고 50억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모님을 내가 우리 시상통에 가서 사업설명 거품부 했다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생각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막 얘기해갖고 막 총 맞고 있어 지금. 근데 그 사람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근데 아 그런 사람도 내가 당당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그분들 또 관심이 있어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청은 어떻게 내가 최고의 모습 갖고 최고의 모습 열정을 갖고 하시고 열정 그 사람 생기잖아요. 이런 미팅에 오셔야 하거든. 미팅을 열정 가지시고 또 자신만만 태도 가지시는 거야. 그 가지시고 1대1 미팅 먼저 1대1 미팅. 내가 가서 먼저 하시는 거 계속 경험하셔야 돼요. 저도 인생에서 아까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다 경험인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옛날 A사를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응? 거기서 내가 배운 것 같고 똑같이 부동산에 성공한 거예요. 만약 그걸 안 배웠으면 부동산에서 내가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좋은 걸 다 배웠어요. 선진국 그 문화를 배웠고 헌신하고
칭찬을 배웠거든요. 그 애터미도 겸비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1대1 미팅을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서 어떻게 80%는 들어줘요. 80% 난 70%든 80%든 80% 들어주거든.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취미 얘기해주고 그리고 20%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요만큼 다 우리 스폰서 기회에서 요만큼씩. 처음에는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냥 보냈고 막 있지. 근데 어떻게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공헌한 거예요. 공헌을. 근데 그분이 있으면요 그분을 조금씩 가는 거예요. 1대 미팅으로 가서 자랑하시면 자랑. 무슨 자랑? 스폰서 자랑이에요. 스폰서. 내 스폰서. 근데 스폰서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 스폰서 강의나 미팅에는 무조건 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스폰서가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게 도와주지. 스폰서가 헐뜯고 나면 기운 쫙 빠져갖고 있죠. 어? 가장 예? 저같이 강의 못하는 사람 더 힘들어져요. 하느님이 다 틀리게 만들어서 전부 다. 나는 숫자에 강하거든. 그게 은행 다니고 하는 건데. 숫자 할 때는 제가 뭐 지루하지 않아. 근데 다른 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점만 이용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내 자랑을 자랑을 이분들한테 스폰서 자랑하고 스폰서 자랑하고 어떻게 우리 회사 자랑하고 또 우리 제품 자랑하고 자랑하고 다니면 돼요. 무조건 자랑이 사업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설명은 쉬워요. 내가 한 10분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오면 또 아까 같이 우리 박문선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쫙 해주잖아요. 뭐 현실 점검 탁 해주고 있죠. 중국분인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죠? 3년 만에 본부장 됐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아니, 저분 했는데 나는 못한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안 된 거거든요. 이거 투자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업주님은 자랑하는 거 자랑. 자랑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하시는 거죠. 내가 결단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A사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두 줄이 아니고 몇 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스무 줄? 더 쓰세요, 좀. 마흔 줄 넘었어요. 나는 너무 많아서 50줄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린 10억인데 거기는 몇백억씩 받아요. 몇백억씩. 낙가족 가오만 그보다 더 덱스테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낙가족 가오는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뭘 했냐면 이거 먼저 강조했어요. 이걸. 여기 두 개를. 당신 꿈이 있습니까? 했거든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파트너 안 했어요. 당신 꿈이 있습니까? 테스트할 꿈이 있으니까 물어봤거든. Yes 하면 반은 통과된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당신 대가집을 할 준비가 됐냐. 공짜 바라고 온 거 아니냐. 딱 한 거야. 두 가지. Do you have a dream? 당신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됐냐 했거든요. Yes 하면은 됐어요. 멈거리면 안 됐어요. 다시 준비하고라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선이 없으니까 몇천억을 벌었어요, 몇천억을. 근데 우리는 실제로 한 3천만 원 있으면 되겠다라고 한 달에 그 이상 더 못 쓰겠더라고. 그럼 그 이상은 또 우리 회장님과 기부하고 한번 써보세요. 3천만 원 이상 못 써요, 거기에. 1억 받으면요. 기부하시고 하셔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업 좀 했죠. 후속 관리가 중요해요. 후속 관리. 후속 관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침서 되는 게 아니고 두 줄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둥을 만들어 기둥을. 응? 기둥을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을 만들어 가는 거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분들이 바로 할 일은 없어요. 바로 하는 방법은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건데 예를 들게요. 여기 이제 본부장들 많은데 여기에 일단 본부장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여기가 본부장 본 여기가 총장이 됐거든요. 제 산하에 여기는 본부장 여기도 본부장 여기도 본부장 이쪽 이제 국장이 있죠. 여기서 이제 두 명의 본부장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열당했을 생각 아니에요. 열당했으면 제가 지금 던장 갔어요. 임페리 갔어요. 근데 뜸을 들이더라고 뜸을.
뜸을 들이고 뺀질거려, 뺀질거려. 그것이 나도 7년 동안 뺀질거렸는데 이분이 1년 만에 한다는 건 내가 욕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장점이 있어요. 호흡관리는 생장점만, 생장점. 응? 내가 생장점 아닌데 나를 도와달라, 나한테 피부인 도달라, 그러면 안 돼요. 생장점한테, 내가 생장점이야, 이거든. 응? 생장점인데 쭉 내려가는데 요분이 관심 있더라, 요분이. 응? 나머지는 다 관심 없어. 등록시켰는데. 응? 요분을 했는데 요분이 관심 있어요. 요 생산점이요. 근데 안 되는 이 사람들 갖고 하면 내가 힘 빠지는 거야. 응? 하다가 1순위는 이 사람이고 2순위는 이쪽 하는 거야. 나머지는 내려가고, 그죠? 근데 그 욕심 많아갖고 그냥 딱 하나 남겨놓고 이 사람이 할 때 바래. 응? 또 욕심 부려갖고 딴 데 막 해버려. 안 되는 거야. 대실적이 튼튼하면요. 소유증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대실적이 튼튼하면요. 여기서 커지면 여기는 다 살아나거든. 여기서 대실적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바보야, 사실. 대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대실적 이 사람 갖고 계속했어요. 이 사람 안내했죠, 내가. 어? 내가 사랑하고, 어? 가까운 사이에. 어? 내가 그 사람 사무실 얻어줬고, 집 중개해줬거든. 가까이 있잖아. 내 우리 동네 살아요. 그냥 자주 오라 그래갖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 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 그래서 계속 안내했죠, 그죠? 안내하고 제품 써보라고 하고, 이분을 빨리 판매사 보내야죠, 그죠? 세일 판매사 보내야죠. 보내는데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쪽에 사람을 넣어줄까, 이렇게.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여기. 고민해서 여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파고 내려갔어요. 이분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분을 빨리 성공시키는 게 이게 후원이에요. 후원은 뭐 인적 후원, 뭐 물적 후원, 뭐 정기적 후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분을 판매를 도전시키고 해서 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 사람을 이 사람 인맥이든지 내 인맥을 넣어줘갖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은 탄탄한 여러분의 시스템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서 제가 본부장 됐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곤지암에서 센터를 이보다 이만할 거야. 거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 복제가 되죠, 복제가. 그죠? 시스템 소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에 내 100명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단에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이분이 저 멀리 있더라고. 멀리 있으니까 제가 부업을 하면서 이분을 후원을 못 하겠더라고. 후원을 못 해서 그냥 안부 전화만 하고 애터미 얘기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끊어갖고 이제 한 2, 3년 지났는데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여기에 대출을 이뤄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만 쳐도 잘, 명단이 잘 없어. 짜고 짜고 하다가 이분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3년이 흘러서 전화했어. 그 전화했더니 가까운 데 있더라고. 그분이 지금 사회 보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제 본부장이 됐는데 이분은 나한테 가끔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 할까요? 응? 3년 전 얘기 안 했다고. 얘기했으면은 역전대학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지금은 빨리 등록하셔야 돼요. 등록. 여러분이 등록 안 하시면 등록하시고 등록을 시키세요. 지금. 시키시고 그때부터 시작인가 우리 사업은. 응? 그냥 갑자기 뚜껑 열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쉬우면 뭐 벌써 포화됐죠. 그죠? 그리고 또 요 본부장은 내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응? 굴러 들어왔어. 응? 날 찾아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응? 그것도 어떻게 내가 땡 잡았잖아요, 그죠? 그 옛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응? 그 내가 되는 거 알고 옛날 강의를 난 같이 했거든. 응? 부동산 강사거든, 유명한 세법 강사인데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온다면 뭐 좋다, 그죠? 응? 그래서 시작해갖고 된 거예요 여기가. 응? 이렇게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 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위에. 응? 한줄 되니까. 저도 지금 뭐 인피어를 가신 분이 컨택한 적이 있었어요. 응? 제가 등록만 했어도 있죠. 한줄 끝났으면 제가 단정하기 쉬웠거든. 벌써 단정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운이 없었어요. 그냥 안 했거든. 그냥 안 했어요. 뭐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 지점장 출신인데 그 동서가 나 했는데 뭐 내가 안 한다니까 우리 직원들 몰래 가입시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응? 거기에 내가 주자가 됐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막 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뭐 쭉 하다 보니까 있죠. 뭐 열심히 하더라고, 막. 열심히 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서울 탑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먼저 붙어 있으니까 쉽죠. 그죠? 이쪽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게 후원이 하나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어떻게? 나도 아는 사람이거든. 옛날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런 인맥은 됐지만은 이분들 열심히 하신 거죠. 그죠? 열심히 해서 본부장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다 이런 시스템 와서 하신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탁 같이 연합하는 게 되더라, 연합. 이게 이제 하나의 최신만 되는 거죠. 이쪽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후원이거든요. 후원은 이제 생산점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겸손이 선비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죠? 내가 이익 보면요. 그룹 다 나갑니다. 어느 그룹은 어떻게 서로 착글고 하는데 어느 그룹은 서로 참고 가려요. 거기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그러면 더치페이해서 균형 좀 하든지. 어느 데는 다 자기 희생해. 그냥 다 복제해서 희생을 한다. 이거죠. 가장 우리가 후원은 희생이다. 희생. 이게 내가 배운 거야. 이걸 배우고 나서 내가 20년 전에 그 A사 진짜 좋은 회사요.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부동산에서 접목시켰더니만 어떻게 우리 가게가 정말 도태기 시장 같았어요. 계속 왔거든. 계속. 응? 계속 와서 계약이라. 어떤 데는 하루에 8개 쓴 적이 8개로. 8개. 우리 계약도 8개 쓰는데 이거 1, 3, 4, 8명 못 만나겠어요? 계속 만나면 돼요. 응? 3년 후에 내 모습 보고 하시면 된다. 내 마음에 크게 딸려 있어요. 우리 능력은 어떻게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셨거든. 근데 아까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박문선 사장님이 3년도 안 돼갖고 중개고시와갖고 본부장 됐거든. 그럼 여기 있는 분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일단 상담은 후원은 그렇게 하죠. 후원은 아까같이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서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후원이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상담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 누구나 하냐면 여기 시스템 접목된 사람이 돼요. 즉 아까같이 성장하고 이 미팅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 미팅에 특순삭하는 이런 그 스폰서라면 하시면 안 돼요. 누구랑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사업이 좀 정체되니까 못하는 스폰서 아니면 못하는 형제력이랑 하면은 절대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스폰서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물이 꼭 필요해요.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이니까 이 캐보드를 꼭 같이 갖고 가세요. 이 캐보드를. 그죠? 이렇게 제가 캐보드를 얘기해 줘요. 캐보드를. 그죠? 캐보드를 누구누구에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고 적어놓고 이분을 혼자 하는 게 같이 하시는 같이 팀워크로 개보도 꼭 같이 가세요. 개보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물 짓는데 여기에 기둥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보도 꼭 같이 가시고 이 개보도 적으시고 명단 준비하시고 또 에이코와 용지 꼭 가져가요. 에이코와. 응? 가져가셔서 하시고 무엇을 상담하냐면요. 첫째는 라인 전개망이 좋아요. 라인 전개. 라인 전개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라인이 잘하는 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응? 여기 어떤 라인이 탁 없어져 갖고요. 이 두 줄 하냐고 내가 3년 걸렸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응? 여기 이 레그가 이분이 없어져 버렸어. 두 레그 어떻게 해요, 이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그를 펼칠 줄 잘 하셔야 돼요. 응? 저는 3년 걸렸어요. 여기에. 응? 한 사람이 없어지면서 이 두 줄 하는 게 찌나지가 안 나는 거야. 아무리 불 때는 잘 안 돼요.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 되는데 힘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레그 작성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그 라인 전개 방식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그죠? 스폰서하고 상의하시고, 두 번째는 또 에이코와 그거 하고, 또 직급계 꼭 하셔야죠. 우리는 보름마다, 그죠? 보름마다 꼭 하셔야 돼요. 같이 앉아갖고. 지금 안 되는 걸 불쌍, 여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차피 안 되는 거, 5년 후에 된다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큰 목표 잡으시고, 상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제인데, 복제는 우리가 이제 복제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40명 있을 적에 저는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널널하게 하루 자고 편하게 왔어요. 그죠? 근데 그런 복제가 안 돼요. 그분들은 돈은 벌어. 근데 중간에 가.
그 불쌍해 보이더라고. 복제가 안 돼, 안 돼요. 나만 혼자 실력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복제가 돼, 복제. 복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분들을 나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주미팅에서 절대로 한 사람이 혼자 독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별로 안 나서고 이분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5분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증하는 스피치라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60대 넘은 사람들 그룹도 어떻게 2년 동안 하니까 내가 하나도 안 도와줘도 30명이 막 돌아가요. 그런데 혼자 막 하는 데는 안 되더라고. 복제가 안 됐어요. 하나도. 여러분들은 복제는 나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복제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스폰서한테 그죠? 여기 스폰서 배워서 내가 가장 단순하고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고 우리 파트너한테 가르쳐보고 그 파트너가 또 가르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쿼다 있죠. 에이쿼. 에이쿼를 있으면 이게 에이쿼잖아요. 그죠? 세모카 에이쿼인데 이것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내 파트너이시면 에이쿼 있다 알려줘야 돼. 그리고 에이쿼가 내가 하는 걸 내가 본보기 보여줘야 내가 하는 걸. 나는 안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만 하세요. 이거. 이거를 만 시간 투자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본보기 보여주고 해보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켜보셔야 돼요. 시켜보고 마지막에는 칭찬을 칭찬. 결국에는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이분들을 리더를 만들 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적 경제의 자유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리더다. 남부터 밑에 참석하고 여러분들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리더다. 오케이. 이제 나만 리더면 안 돼요. 내 파트너가 리더가 많아야 돼 이걸. 응? 저도 이제 자신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 뭐 별 다 있잖아요. 그죠? 막 제가 졸업하니까 한 그룹이 도망가 버리고 코로나 나고 했지만 경험됐어요. 응? 여기에 무수한 팀장이나 판매사들을 어떻게 리더를 만들어야 리더를. 그죠? 리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한나 만세 부르면서 두 가지 구호만 하고 마칠게요. 나는 리더다. 나는 리더다. 내 파트너가 전부 리더가 될 것이다. 내 파트너가 전부 리더가 될 것이다. 예, 고맙습니다. 예.